The brilliancy might have befitted Aladdin's palace. 그 빛나는 빛남이 그 밝게 빛나는 것은 알라딘의 궁전에 적합할 만하였다. Rather than the mansion of a grave old Puritan ruler, 엄숙한 나이든 청교도 지도자의 저택이 아니라 마치 보니까 이게 알라딘의 마술을 통해서 막 치장한 그런 궁전 같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t was further decorated. 게다가 치장이 또 되어 있는데 장식이 되어 있는데 with strange and seemingly cabalistic figures and diagrams. 이상 신기하고도 또 겉으로 보기에는 신비주의적인 카발리스틱은 비밀스러운 이란 말입니다. 그런 figures, 기호 같은 거, 그리고 diagrams, 도표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Suitable to the quaint state of the age. 당시에 고상한 quaint는 오래되면서 독특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향에 걸맞은 이런 기호나 도표 같은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Which had been drawn in the stucco. Figures and diagrams가 그 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drawn이고요. 치장 벽돌에다가 그려 넣었는데 딱딱하게 굳으면 안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when newly laid on, 새로 발랐을 때 그려져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ich has grown hard, 딱딱해지고 and durable. 또 오래가게 되겠죠? 그러면 후대에 남아요. 보고서는 감탄해요. For the admiration of after times. 카발리스틱이 나왔는데요. 그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구글 이미지 검색어에 카발라 이렇게 쳐넣거나 아니면 CABALA 이렇게 쳐넣으면은 여러 그 문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신조에 상응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단순화된 도표, 비유, 상징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들은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제 있었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달라 문양이라든지 여러 문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문양들일지 좀 짐작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버너 벨링햄의 건물, 그 저택에 대한 묘사였었죠.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벨링엄은 총독이 된 거는 1641년에 총독에 선출되어서 42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한참 나중이 되어서야 12년 정도가 된 1654년까지는 다시 총독에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안판사나 부총독의 지위로 봉사를 했었고요. 현재의 에피소드는 1645년, 펄이 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Pearl looking at this bright wonder of a house. Wonder는 놀랄만한 것, 기이한 것이죠. 집을, 이런 집을 이제 못 봤으니까. 이 집의 밝은,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고서는 began to, 이게 지금 브라이트한 거는 앞에 유리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그 치장 벽토 막 발라놨을 때 아직은 굳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유리 조각 깨어서 붙여서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 Bright Wonder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놀랄만한 것을 보고선 Pearl은 began to caper and dance. Caper는 깡총거리다. Dance는 춤을 추듯 움직인다는 말이고요.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Imperatively required. 앞에도 Imperatively와 관련해서 Pearl이 어떤 성격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도하고 명령적으로 그렇습니다. 명령적으로 요구를 했다. That the whole breadth of sunshine. 그 전면에 햇빛이 비쳐요. 그런데 이제 반짝반짝하게 비쳐요. 그 통째로 전면에 비친 햇볕 통째입니다. Breadth는 폭 넓이라는 말이죠. 그림 같은 거뭐한 폭, 피륙이나 이런 거한 폭이라고 할 때도 이제 breadth라고 그러는데요.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나 정도를 가리킬 때. 또 주어진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거리 이거는 브레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면에 비쳐든 햇볕 전체가 the whole breadth of sunshine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should be stripped off 벗겨내는 거죠. Its front 건물의 전면에서 벗겨내서 given her to play with 그녀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자기한테 달라고 왜요? To play with 가지고 놀게 참 대단합니다. No. My little pearl, said the mother. Thou must get a thine own sunshine. 너 자신의 햇볕을 모아야 해. I have none to give thee. 너에게 줄 햇볕은 없단다. They approached the door.
문으로 다가갔고요. which was of an arched form, 아치형으로 생겼죠. and flanked on each side by a narrow tower or projection of the edifice. flank는 동사로 뭐뭐 옆에 배치하다는 말입니다. 양 날개를 달다 할 때 flank를 쓰는데요. 이건 지금 비동사가 앞에 생략, 그 앞에 있는 was에 연결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면이 있고 그 문 양옆에는 양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좁은 타워가 있습니다. 아니면 타워라고 하기에는 타워는 밑에서 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는 구조물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해서 프로젝션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건물 양옆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In both of which were lattice windows. 그 양쪽에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네로우 타워나 프로젝션을 가리키죠. 그 두 개 다에는 lattice window가 있어요. 격자 창이 있는데 그 창에는 또 with wooden shutters to close. 닫을 나무로 만든 셔터가 있어요. 덮개 그 닫는 게 over them. 그것들 위 창문 대문 윈도우스죠. 격자 창 위로 덮을 수 있는 at need 필요하면 날 좋으면 이제 열었다가 안 좋으면 이제 닫거나 뭐 그런 용도로 만든 그 우든 셔터스가 있는데 그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격자 창이 그 두 개 다에 있습니다. 튀어나온 구조물에 밖에서 보면은 가운데 문이 있고 양옆에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고 양옆에 튀어나온 구조물에 각기 이제 격자창이 있고 격자창 위로는 셔터가 이제 다 부착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